자. 아씨, 골반 지났어. 아씨. 요즘 슬레이트 치는 재미에 살죠. 아씨, 화면이 너무 좁아. 소리만 들어. 자, 오랜만에 돌아온 거식이 뭐였냐? 이거 코너가 이름이 뭐였지? 나이거삼. 나이거삼. 나이거삼 코너는 오랜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솔직히 협찬을 많이 받거든요. 이 코너는 무조건 제가 제 돈 주고 매우 신중하게 구매한 제품들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일단 나스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요. 광고도 잘하고 그냥 딱 팜플릿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오늘 메인으로 구매한 게 이거예요. 컨투어 블러쉬. 외국에서는 쉐이딩 하이라이팅을 컨투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메일로 받았어. 컨투어링. 나스 컨투어 블러쉬. 나스의 컨투어 블러쉬는 깃털처럼 가벼운 텍스처로 피부에 살포시 앉아 마치 본연의 피부인 듯 자연스럽게. 그래서 홀렸죠. 딱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이 섞여있는 매트한 블러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러 갔어요. 매장에 갔는데 이게 지금 품절 위기니까 여러분도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내가 구매한 색깔은 세 개 중에 중간 컬러였어. 제일 밝은 거 이거 74,000원. 야마가 74,000원 진짜 비싸죠. 미쳤나봐. 나스가 미쳤나봐. 중간 색깔이고요. 이름은 뭐냐 이거. 이름은 파로마라는 컬러입니다. 중간 컬러고 가장 밝은 컬러는 뭐지? 제 피부에는 조금 밝더라고요. 근데 피부 하얀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컬러 팔로마 컬러를 샀고요. 열어볼게요. 사실 예전에 개봉했지만 오늘 산 척하고. 나스 은근히 이 패키지 이거에 때가 많이 타. 짜증나. 짜잔. 내 얼굴. 자, 나스의 컨투어 블러쉬입니다. 저는 이거는 많이 안 써봤고 이건 지금 많이 썼어요. 얘는 일단 한번 손등에 발색을 해볼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죠? 파운데이션 올리고 하면 작살나요. 네, 일단 발색을 보시면 지금 맨살에 이 정도인데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되게 진하게 발색 잘 돼요. 몇 개 비교 대상을 가져와 볼게요. 저번에 내가 좋다고 한 게 미샤랑 그 캔메이크 거 좋다 그랬잖아요. 어떤지 한번 비교 대상을 갖고 올게요. 자, 보시면 더럽지만 이 똥색은 이거는 캔메이크, 이거는 미샤, 이거는 나스입니다. 어때 느낌이? 약간 나스가 빨간 기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어두워서 좋은 것 같아 나한테. 그리고 뭐 아쉬우면 얘랑 좀 섞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팔로마 컬러가 제일 잘 나간대요. 이거보다 한 칸 앞에 컬러는 이름이 뭐더라? 올림피아? 그건가? 하여튼 그건데 그거는 되게 밝더라고요. 한 이거보다 좀 더 밝을걸? 그래서 팔로마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쉐딩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고요. 얘는 팔로마 컬러 옆에 있는 이거, 이 컬러. 얘는 이거 뭐 하이라이팅용 같은데 그냥 살색, 매트한 살색이에요. 그래서 팔로마 컬러를 샀고요. 만족도를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일단 85점? 90점 정도 주겠습니다. 왜 100점이 아니냐? 좀 빨간 기운이 있기 때문이죠. 전 빨간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매트하고 정말 발색 잘 되게 정말 컨투어링 용으로 나온 화장품이 백화점이나 로드샵이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획 자체, 상품 기획 의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화장품 회사 나스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너무 좀 빨간 것 같아서 이거 전거 이거보다 좀 더 밝은 거 지금 살까 하는데 가격이 미쳤습니다. 74,000원입니다. 또 다시 구매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느낌? 4만원만 돼도 내가 두 개 산다. 74,000원 미쳤지 않냐? 자, 그래서 나스의 컨투어링 파우더 팔로마였습니다. 얘는 지금 품절 위기라니까 빨리 여러분들 가서 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스에서 본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매스틱으로 된 쉐이딩이었는데 그건 아예 본사에서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고 싶었는데 망했어.
자, 다음 나스 나브랭이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얘네는 섀도우예요. 자, 이거는 듀오 아이섀도우예요. 나스는 좀 일부러 특이한 컬러를 사봤어요. 좀 데일리용 말고 진짜 어디 나갈 때 좀 쓰려고. 얘 같은 경우는 와, 예쁘죠? 나스 이름은 차이나씨. 아 맞다, 이거 예뻐서 샀다. 색깔 봐, 짱이지? 자, 확대를 하면 이런 느낌? 왼손등에 이 정도 발색이면 파데 바르고는 기절 난다는 거. 차이나씨 왜 중국 바다일까? 자, 이 정도 발색이에요. 약간 얘는 정말 반짝거리는 약간 인어공주가 느낌? 그리고 얘는 그냥 붉은 느낌? 예쁘죠? 근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서 샀어. 차이나 C였고요. 다음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대박. 이것도 신기해. 이거는 카우이라는 식 컬러고요. 보면은 회색은 아니고 약간 되게 특이한 약간 옐로우 회색에 얘는 그냥 보라색. 이거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는 나스 섀도우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 특이한 발색을 갖고 있는 애래요. 어떻게 발색되냐면 짱쎄 보여줄게. 지금 빛 반사되는 거 보이냐? 쩔지? 와, 보이십니까? 얘네랑 약간 펄 느낌이 다르죠? 얘네보다 되게 광이 진짜 막 은박지 같은 그런 느낌? 은박지광이요? 은박지광. 내가 명명했어요. 은박지광. 은박지 같은 느낌으로 광이 도는 놈들인데 그 언니가, 매장 언니가 진짜 이게 나스에서 유일하게 은박지처럼 광이 난다 그래갖고 샀거든요? 색깔은 되게 오묘하잖아. 이거 두 개 섞으면 어떤 느낌 날까 모르겠네. 메이크업 하면 되게 특이하고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되게 특이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색깔? 그래서 샀습니다. 다음에 이걸로 눈화장 하는 거 꼭 찍어서 올릴게요. 자, 오늘 구매한 녀석들입니다. 팔로마, 차이나씨, 그 다음에 얘는 카우이 라는 컬러네요. 이왕 선부인 김에 내가 또 갖고 있는 나스인데 이거는 다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펑크먼지 언니가 옛날에 보내준 나스. 얘는 진짜 손바닥만 하고요. 진짜 크지 않냐? 그리고 안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막 자주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올가슴,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입자가 되게 펄 입자 굵고 나는 이런 느낌의 올가슴 느낌의 그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건 뭐 하이라이트로 쓸만한데 얘는 쉐딩인데 펄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브론저야. 쉐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얘 이름 신이다? 신기하지? S-I-N 신. 그 다음에 이거 내 스타일 아니고 이건 가끔씩 쓸만해요. 분위기 낼 때 메이크업. 근데 블러셔를 원래 내 자체가 블러셔를 많이 안 발라요. 나는 귀찮고 블러셔 효과도 잘 모르겠고 블러셔는 청순한 애들만 바르는 거고 난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잘 못 쓰지만 그래도 예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딥 트로트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안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나님 요즘 많이 보내주신다는. 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블러셔 사실 내가 관심이 없어갖고 그냥 예쁠 것 같아. 그냥 핑크잖아. 핑크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사실 전 블러셔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블러셔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얘는 나르시스트라는 팔렛인데요.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블러셔. 이거 같은 건가? 이거 핑크하다 거기서 거기 같아? 얘는 하이라이터로 쓸만하고 얘는 뭐 그냥 핑크고 얘는 브론저야. 쉐딩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나스는 쉐딩 전용으로 이거 아까 나왔었죠? 팔로마? 얘는 브론저예요. 컬러가 약간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쉐딩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듯?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나스 제품들이었습니다. 아, 나스 부자 자랑해야겠다. 나 부자. 자, 나스는 이제 앞으로도 자주 구매할 생각이고요. 가격만 만만하다면 진짜 자주 구매할 녀석들이지만 가격이 너무 세서
자주 구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